항상 집에 비었다가 오면은 어지럽혀져 있어. 아주 많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걔들은 못하는 건 없어요. 심지어 뭐 격려를 막 하게 돼요. 주인분이 일단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인이 안 계시잖아요. 주인분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밥새 전정 기간의 감정 반사 원리를 활용해서요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황에 맞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떡해? 전주분이 계실 때는 안정감을 가지면서 다 정상 범위 있고 좋습니다. 뭐 근데 보호자분이 나가셨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분리불안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받아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불안도 정상 수준으로 정상화됐고요. 집중력도 정상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일단 밥스가 튕기면서 밥을 먹는 행위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콘트라 프리로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동물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공짜보다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콘트라 프리로딩이에요. 너무 단조롭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들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하나씩 쳐서 먹는 풍부한 놀이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밥스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강아지예요. 그냥 단조롭게 밥을 이렇게 쳐서 먹는 것보다 밥스가 가진 욕구를 해소할 길을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